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어휘 항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charade, 제가 우리말로 적어놨죠. charade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 영어 어휘라기보다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charade 그럼 뭐 제스처 게임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고 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외우고 만 것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after I first learned about this experiment, 이 실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고 난 후에, I remember, 나는 기억이 난다. Feeling elated, 고양된 거죠. 우쭐해졌던 기억이 난다. I felt, 내가 느낀 건 I had been given,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건데, a glimpse, 흘끗 보는 게 주어졌다는 건 흘끗 보는 게 좋은 거죠. 주어진 것은 흘끗 본 거예요. A veiled, veil. 가려져 있는 side of reality. 실제의 가려진 모습을 흘끗 보았다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Common experience, 보통의 경험. Mundane, 세속적이고, ordinary, 보통이고, 매일매일의 activity. 예를 들은 거죠. 그런 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게 suddenly seemed, 갑자기 보인다. 처럼 보였다는 거죠. Part of classical. 고전에서 나오는 고전적인 뭐뭐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hiding the true nature of our quantum world. 우리의 양자세계의 진정한 속성은 감춘되는 거죠. 뭔가를 감추는 거예요, 이거는. The world of the everyday. 일상의 세계는 갑자기 seems nothing but only inverted magic art. 전도된 마술의 행위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루어링, 라링이죠. 라링, 루어가 아니고 라링. 우리가 자장가 그러면 랄라바이 그러죠. 자장가를 부르듯이 his audience, 청중들로 하여금 into believing in the usual, 보통의 familiar, 익숙한 conceptions, 개념 of space and time, 시공의 보통의 개념을 우리가 보통 그대로 믿게 한다는 거죠. While 반면에 the astonishing 놀라운 사실이에요. Of quantum reality 양자 역학의 실체의 놀라운 진실은 lay 놓여진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guarded 보호되어 갖고 자연의 sleight of hand 자연의 손동작인 거죠. 손의 교묘한 동작 손수 수작 자연의 수작에 의해서 가려지고 보호된다는 거예요. 네, 다음 중 빈칸에 적합한 것을 그려놓고 단어가 다섯 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건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의 구조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발췌한 거예요. 자, 샬라탄 그럼 우리가 이건 뭐 돌팔이 의사, 사기꾼으로 알면 좋아요. B번 타이레이드. 타이레이드 좀 어렵죠? 잘 외워지지도 않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 번 그냥 외워봤는데 매번 까먹고 그래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 보면 tirare가 to draw, 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끄는 게 아니고 혀를 줄줄이 끌어내면서 혀를 끌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침튀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혀 튀어나오게 얘기하는 거. C번 charade, 제가 우리말로 charade라고 적어놨죠. 발음 기호를 표시 않고 charade. 우리가 제스처 게임 그렇게 외워요. 우리나라 작가가 영어로 쓴 charade라는 제스처 게임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긴 있죠. Chagrin, two once chagrin, 그러니까 그 유감스럽게도 뭐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사실 이 단어 어원도 알 수가 없어요. 불어에서 온 단어지만. 그래도 이건 two once chagrin 그래서 여러 번잘 외워지는 단어예요. 2번 diatribe 이것도 잘안 외워져요. 사실 굉장히 안 외워져요. 맨날 까먹어요. diatribe 까먹게 되는데 자 밑에 어휘와 표현으로 내려가 보죠. 우선 EI로 돼 있는데 발음이 slight로 되는 것은 좀 특이한 거죠. 어쨌거나 slight는 교묘한 솜씨를 말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실베스터 스텔론이 생각나요. 실베스터 스텔론을 슬라이 탤런 영리한 솜씨 좋은
이태리의 종마, 슬라이 텔런, 실베스 텔런, 뭐 이런 거죠. 근데, 위에서 슬라이트 오브 핸드가 나와요. 슬라이트 오브 핸드. 아, 날랜 솜씨, 요술 술책, 교묘한 속임수 그러는데, 이거는 뭐 쉽게 보면 교묘한 송동작이, 우리말로는 손수자를 써서 수작이라고 하죠. 교묘한 수작을 부린다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문제풀이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RAL. LOL이 아니고 RAL이에요. RAL. 아기 등을 달래는 거예요. 재우는 거고. 속여서 어머머게 하는 건데, 자장가 관련되는 랄라바이가 있죠, 자장가. 그 다음, 타이브레이드, 그 타이브레이드. 근데, 긴 열변, 장광설, 길게 얘기하면서, 뭐, 탄핵 연설이나 아주 그냥, 길게 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딜아레, 이게 투드로우, 끌다의 뜻이에요, 라틴어로. 딜아레, 투드로우. 그러니까 이게, 혀를 질질 끌면서 하는 긴 연설인데, 보통, 비난성인 거죠. 그 다음, 시어그린. 이거는 저는 잘 외워지는 단어였는데, 분한, 원통함, 유감이라는 뜻인데, 불어 출신인데, 어원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to one's siogreen, 이 표현으로 많이 아는 단어죠. diatribe, 보통 통렬한 비난. 이렇게 여러 번 외워봤는데, 자꾸 까먹게 돼요. 통렬한 비난, 뭐, 많은 표현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이어는 다야. 뚫어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리, GK라고 돼 있죠. 그리스 어원인데, 트리비엔, 이게 투럽, 비빈다는 뜻이에요. 문댄다는 뜻인데, 얼굴을 수레바로 문들어 버리는 거예요. 통렬하게 얼굴을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수세미도. 다이트라이브는 그런 뜻이에요. 통렬한 비난. 얼굴을 그냥 수세미로 그냥 막 민대버리는 거죠. 이건 헬라인 로마서에서는 디아트리베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다이트립. 다이트라이브 이렇게 얘기하죠. 가상적 대외자와 대화 상대의 논쟁을 벌이는 부분을 얘기하죠. 샬라튼, 이건 뭐 많이 외워지는 단어인데, 허풍선이 협장꾼 돌발이 의사 그러는데, 미들 프렌치 중세 영어에서 샬라튼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이태리 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성이 됐다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자, 해설을 볼까요? 셔레이드죠. 셔레이드, 제스처 게임. 제가 맨 처음 이 단어를 외운 건 제스처 게임, 이렇게 외웠어요. 말을 알아맞히는 놀이, 위장, 가식, 빤히 들여다 보이는 속임수 시작 그러는데, 영화 기법으로는 이거를 셔레이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문 하나 볼까요? The couple pretended to be happy. 행복한 척 앞으로 얼굴을 들이내민 거죠. 텐데레, 내밀다죠. But it wasn't just a charade. 그것은 가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민 거는 행복한 얼굴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텐데레, 밀다죠. 뻗다죠. 스트레치. 가식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제스처 게임으로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요. 이게 18세기 프랑스의 셔레이드 게임이 있어요. 문제 내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동작도 하겠죠. 근데 그 각각의 다른 음절을 연결하고 추측해서 단어나 구절을 맞히는 게임인데, 제스처 셔레이드가 있어요. 제스처. 우리 제스처는 잘 알죠? 손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제스처 셔레이드. 몸짓이나 손 동작이죠. 아까 손 동작이라는 단어 나왔죠. Slight of hand. 핸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스처를 하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어느 정도는 감추는 거예요. 이 감추고서도 그것만 보고도 이름 관용구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서는 영화를 좀 아시는 분은 셔레이드 기법이라고 해요. 대사를 통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시각 예술이라는 영화의 장점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예컨대 뭐 남녀가 있다 그러면 둘이 뭐 키스를 하는 상황에서 여자는 황홀교에 빠져서 눈을 감고 있는데 남자는 딴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딴데 쳐다본다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마음이 좀딴데 갔다는 거, 남자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런 게뭐 셔레이드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셔레이드 기법. 그러면 위로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보죠. 문제로 올라가서 첫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며칠 동안 after first round about this 이러한 실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I remember feeling really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I felt I'd been given 받았다는 거죠. 그림스 흙끝 보는 것을 받았다. 흙끝 보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a veiled side of reality 실체에 감춰진 부분을 본 거죠. common experience 보통의 경험 어쩌고저쩌고 이런 보통의 경험이라는 a part of classical charade인 거죠. 이 고전적 제스처 게임, 셔레이드 게임에서 일부만을 보여주는 거죠. 일부만을 보여주면서 하딩 추루 네이처죠. 아워 퀀텀홀, 우리 양자 세계의 진정한 의미는 감추어 놓는 거죠. 실제로는 잘안 보인다는 거죠. The world of everyday, 매일매일의 세계는 seemed nothing but inverted magic act. 마술, 뒤바뀐 마술행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Rolling its audience, 청중들로 하여금 속여서 믿게 하는 거죠. The usual familiar concept of space and time. 반면에 놀라운 사실이죠. Quantum reality의 놀라운 사실은 조심스럽게 레이 감춰져 보호되어 있는 거죠. Nature, 자연의 수작인 거죠. 손동작, 교묘한 손동작. 수작 부리지 마 그러잖아요. 수작, 손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작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아, 이쯤 되면 뭐 여러분이 이게 뭐 혀를 질질 끌면서 약장수가 사기치는 거라든가 유감이라든가 다이어트리 얼굴을 수세미로 문대버리는 거 다이어트라이브 이런 단어나 타이레이드 혀를 질질 끌며 뭐 장광설을 해대는 거 이런 단어가 아니고 셔레이드 기법 제셔 게임 셔레이드 이 단어를 안다면 C번이 답인 거겠죠. 이렇게 과학자도 이런 단어를 충분히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셔레이드는 그냥 제스처 게임이라는 어휘를 아는 것보다는 이 셔레이드가 사용되는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영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식인 거죠.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이면 이거 사실 영어학도라면 뭐 셔레이드 이거 얼른 답으로 구하겠죠. 나 일반인은 잘 모르는 거죠. 단순히 어휘라기보다는 좀 지식이 있어야 풀리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